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쉬동은 의뢰인 쉬고전이 부탁대로 천룡이란 조직 건달을 꿀렸잖아요. 하지만 기분은 별로였답니다. 지가 남이 여자를 따먹고 그 똥은 자기 보고 닦으라는 거였으니 말이었죠. 그렇다고 의뢰인을 때릴 수는 없는 거고, 드디어 량쉬동은 묘책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그는 행동대장인 지태밍을 사무실에 부르고는 시계 하나를 건네줬답니다. 뭐 비싼 브랜드 시계도 아니고 그냥 낡고 꾀죄죄한 중고 시계였죠. 지태밍아, 네 이거를 갖고 쉬고전한테 한번 가봐라. 가서 네 있는 재주를 다 그냥 부려서 이걸 돈이라 바꿔와라. 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러자 지태밍은 그 시계를 척 잡고는 피식 웃으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량쉬동이 사무실에서 나온 지태밍은 곧장 혼자서 쉬고전이 호텔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쉬고전은 발따닥 일어나서 반기는 거죠. 오, 량쉬동 형님이 제1행동대장 지태밍 형님이 어떻게 다 이 누추한 곳에 다 오셨습니까요? 지태밍은 쉬고전이 사무실에 척 들어가 앉아서는 입을 엽니다. 야야, 말도 말라야. 저번에 니 일 때문에 그 천룡 조직을 치러 갔다가야 내 하마터면 그 난장판에 칼 맞을 뻔했다야. 이거 어찌게? 네, 그러자 쉬고전은 또 눈치를 슬슬 보다가 몇천 위에는 이 지태밍이 호주머니에 찔러줍니다. 그러자 지태밍은 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받고는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쉬고전아, 우리 큰형님이 요즘에 조직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이 발전시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 식구가 늘어나니까 또 돈은 겁나게 많이 들어요. 자, 봐라. 이 시계 이거 별로인 것 같아 보여도 량쉬동 형님이 보물 1호다 이게. 이게 량쉬동 형님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그 택시기사를 할 때부터 차고 다녔던 소중한 시계다 이게. 이 시계를 니 먼저 가지고 있고 10만 위에만 우리 먼저 땡겨 쓰자 어떠야? 그러자 쉬고전은 또 멍해집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시계로 10만 위엔을 또 그냥 빼앗아 처먹겠다는 거죠. 쉬고전이 아무 말도 없자 지태밍은 또 더 한마디 합니다. 어이 쉬고전아, 이 시계는 량쉬동 형님이 맨즈다. 니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거 우리 형님은 맨즈를 알주겠다는 거니 뭐야? 네, 그러자 쉬고전은 마지못해 입을 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형님. 그럴 리가요. 이런 소중한 시계를 제가 어찌 감히 보관하겠나요? 이 시계는 다시 형님한테 돌려드리고요. 여기 10만 위엔입니다. 이거 그냥 저희 성의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냥 두 손 모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태밍은 그 돈과 시계를 받아들고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며 량쉬동한테 찾아갔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래. 쉬고전 그 늙은 할망구가 그냥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내놓았다 이거니? 그러면 이제부터 니네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아무 이유나 대고 돈을 챙겨와라. 어차피 그놈 여기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홍콩 사람이죠. 뜯을 수 있는 만큼 그냥 깔끔하게 한번 뜯어봐라. 네, 그 뒤부터 량쉬동 부하들은 아예 쉬고전이 호텔을 제 집인 듯 그냥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맨날 그 비싼 호텔 수상을 차려놓고 배 터지게 처마서 됐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라고 하면 그 술값 뒤에다 량쉬동이라고 이 이름 세 글자를 척 써놓고는 외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장실로 항상 찾아가서는 이 적으면 몇백 위에, 많으면 또 몇천 위엔까지 뜯어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게 바로 흑사회 건달입니다. 약점을 물게 되면 그냥 굶주린 하이에나 마냥 그냥 무리로 덮쳐서 그냥 다들 뜯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1995년 말까지 반년이란 시간 동안 쉬고전한테서 보호비 면목으로 뜯어낸 금액은 저그만치 9만 위엔이나 되었고, 외상으로 처먹은 술값만 해도 16만 3,600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이 흑사회 깡패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그들이 ATM 기계가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무료 식당으로 되는 겁니다. 이 연말이 되자 도무지 버티기 힘들어진 쉬고전은 량쉬동을 찾아갑니다. 형님, 보호비 면목으로 받아간 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외상으로 밀린 술값은 좀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량쉬동은 어땠을까요? 야야, 나중에 준다고 나중에! 내 뭐 계산 안 해주겠다니!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동네 피레미 건달 조직들이 하는 수작이고,
장시동 같은 근영님은 멘즈가 있잖아요. 여봐라, 그거 내 간직해왔던 그림을 한번 꺼내봐라. 량시동이 비서실에 전화를 하자 그냥 아찔하게 이쁜 여기서가 그림 한 점을 들고 옵니다. 야, 쉬고전아, 니도 큰 사업을 좀 하는 놈이니까 이 눈썹이가 좀 있을 게 아니야. 니 한번 봐라,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어? 그러자 쉬고전이 보니 그 그림은 또한 그럴싸해 보였답니다. 이 그림은 말이다, 최저가가 20만 위엔이다. 자, 이걸 받고 우리 외상값은 이제 퉁친 거다. 야, 그래도 니 적어도 4만 위엔은 더 벌었네. 좋겠다 야. 그렇게 쉬고전은 그 그림을 갖고는 뛰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가서 그 그림을 감정하였는데요. 헐, 20만 위에는 개뿔이고 최고로 2천 위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뭐야 이놈들, 이거 양아치들이네. 그래도 어쩝니까, 힘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는 없지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답니다. 쉬고전 같은 이런 대호텔을 하는 사업가들은 량쉬두 같은 대흑사회들이 갈아먹고요. 아무리 작은 노래방을 해도 전룸 같은 작은 조직들이 또 그 등을 쳐먹는 거죠. 량쉬둥이 나이트는 그 당시 장춘시에서 두 번째로 가라면 그냥 서운할 정도로 핫했는데요. 그렇게 잘 되는 량쉬둥이 가게 부근에 또 다른 새로운 나이트가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더더욱 크고 더더욱 화려한 장식으로 말이죠. 헐, 그걸 량쉬둥이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나요? 뭐야 이게, 이 장춘시네 아직도 나 량쉬둥을 모르는 엄마가 다 있었니? 야들아, 애들 집합시켜라. 가서 오늘 제대로 한번 잘 알려줘야 되겠구나. 량쉬둥은 6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곤 그 나이트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새로 오픈한 나이트 사장은 이름이 양젠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큰 나이트를 오픈할 정도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었죠. 량쉬둥이 모아온 그 60여 명 중에는 짱홍옌 조직원들도 있었답니다. 짱홍옌과 량쉬둥이 항상 이렇게 함께 싸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한 개 조직인가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었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죠. 량쉬둥이 60여 명의 건다리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는데 그만 상상밖이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 나이트에는 일반 보안들밖에 없었고 뒤를 봐주는 뭐 흑사회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곁에 있던 따홍이 급급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 이놈아, 이거 흑사회 뒷배경도 없는데 이런 큰 가게를 오픈한다는 건 정치적 뒷배경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먼저 잘 한번 알아보고 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량쉬동은 그래? 그래! 뭐 네 말도 맞을 수 있겠다. 근데 네 봐라, 이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가면 내 맨즈 뭐이 되니? 됐고, 야들아, 싹 다 쳐부숴라! 량쉬둥이 명령이 끝나자 바쁘게 60여 명은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몽둥이와 도끼로 그 새로 장식한 나이트를 아주 그냥 풍비박산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뭐든 깨불 수 있는 거는 그냥 싸그리 깨부수고 손님들도 다 내쫓았죠. 그리고는 드디어 사장실에 있었던 나이트 사장 양치엔까지 그냥 딱 잡은 거죠. 그리고는 또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참 동안 그냥 뚝딱뚝딱 다 녹여주고 량쉬둥이 앞에 무릎 꿇립니다. 어이, 니 누구야? 어? 니 누구인데 감히 나 량쉬둥도 몰라보고 내 장사를 빼앗는 건데? 네, 사실 이 양지혜는 장춘시 공산국 간부의 동생이었는데요. 그런 정치적 뒷배경이 받쳐주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논 거였답니다. 하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량쉬둥은 권총을 척 빼듭니다. 어? 그러자 다들 긴장하죠. 그런 정치적 뒷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권총을 들이대다니요. 요번엔 짱홍옌까지 앞장서서 량쉬둥을 말려보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량쉬둥은 조직원들과 짱홍옌은 미쳐버리고 빵!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그 탄약은 비껴갖고 명중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량쉬둥이 뭐 명중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겁을 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량쉬둥이 그 비껴간 탄약은 이어 뒤에 벽에 맞히더니 툭 하고 튕겨나와 양젠이 다리에 제대로 꽂혔다고 합니다. 에?
그러자 량시동 부하들은 서로 멍해서 서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네, 이렇게 로또 걸릴 확률보다 더 작은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 사건은 그냥 쉽게 끝나진 않겠죠. 량시동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사회는 흑사회도 겁 없이 날뛰었지만 경찰들도 그냥 똑같았답니다. 용의자로 잡혀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먼저 매부터 들이댔죠. 사람을 멍청해지게 그냥 될 때까지 쥐어패 놓은 다음에야 신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 사람 대접을 안 했죠. 하지만 그 유명한 량시동이었으니 막대해지는 못했고, 어이, 네가 바로 량시동이야? 아니, 네가 뭔데 총을 가지고 설치니? 어? 네가 뭐 경찰이야? 뭐야? 아니, 뭐 요즘에 개나 소나 다 권총 갖고 난리야? 하고 막말을 해댔답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피식 웃으면서, 어이, 경찰 양반, 너무 그러지 마쇼. 세상 일이란 게 모르는 게죠. 모르지, 또 어느 날에 내가 또 경찰이 돼서 우리 한 식구가 될 수도 있죠.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하, 참, 이 깡패놈 말하는 꼬라지를 좀 벗어. 아니, 뭐 경찰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량시동이 귓바망이를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량시동은 택시 건달로 있었을 때 무리매를 맞은 뒤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맞은 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그래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시계까지 벗으며 좀 한번 확실하게 패놓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벌컹하고 열리더니 경찰서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야야, 그 량시동을 풀어줘라. 에? 그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고층 간부의 동생한테 권총을 쏴서 들어왔는데 그냥 말 한마디 풀어주다니요. 하지만 경찰서장은 또 한마디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들 양시동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우리랑 한집 식구가 될 테니까. 에? 그러자 그 경찰은 더더욱 소스라쳐 놀랐죠. 아니, 이런 전과자를 만천하가 다 아는 흑사회 두목을 경찰로 시킨다고요?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렇게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강력한 백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시기였죠. 량시동한테 강력한 백은 바로 그의 형이었죠. 량시동이 흑사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동안 량시오동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답니다. 량시오동의 인맥은 장춘시에서 말 한마디면 못해낼 일이 없을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맨날 건달 대장 노릇이나 하고 다니는 동생을 보면 답답했겠죠. 하여 전에부터 량시동과 통화를 하며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동생아, 네 만약 건달들을 정리하고 경찰서에 들어간다면 내 경찰서 서장까지는 책임지고 만들어줄게. 네, 보셨나요? 이 신비스러운 인물 량시오동의 힘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였는지 말입니다. 하여 량시동은 조직은 해체하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자신이 귓바망이를 날렸던 경찰 앞에 척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어이, 나 귓바망이를 후려쳤던 경찰 양반, 어떠소? 나도 이제 경찰이 됐어. 라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밖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나 이 량시동의 이름을 대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게요. 알았어. 내 귓바망이를 때린 경찰 양반. 량시동이 맨날 앉아서 쏘아보자 결국 그 힘든 나머지 그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발령나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합니다. 흑사회 건달 두목이자 경찰이었던 량시동, 이제 그는 어떤 삶을 즐기게 될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